대행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그 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첨단 기기들이 비즈니스에 활용되어 많은 콘텐츠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우리나라 핵심 동력 산업으로 정부에서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회 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 영상, 출판, 음악, 공연 등 일반 콘텐츠의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반으로 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데에 우리에게 이 발판은 저는 바로 콘텐츠 산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콘텐츠 산업은 투자하면 투자하는 대로 인력이 늘어나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 중심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자원도 없고 능력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을 해야 될 분야가 바로 이 분야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출범을 하게 되는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콘텐츠 산업 자체에 아주 공정한 그 법적인 제도를 탄탄하게 실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오늘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의 비상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정